서울시가 내년 3월을 목표로 한강버스 운항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.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대중교통을 대신할 수단으로 해외 수상버스와 같은 교통시설을 만드는 건데요. 서울시는 지난 2017년에도 김포골드라인의 교통혼잡 대안으로 수상버스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. 그러나 당시에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리버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서도 서울마곡, 여의도, 동작 구간에서 버스를 타겠다는 이용자는 3.5%에서 6.5% 수준이었습니다. 환승에 필요한 총 통행시간이 길고 요금도 비싼 게 문제였죠.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06년 수상택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. 그러나 한강 수상택시는 저조한 이용률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죠. 서울시는 우선 10월부터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7개를 운영합니다.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보행기준도 우려되는데요.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. 이런 이유들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실정인데요.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 르네상스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 또 한강버스의 후속으로 한강위 수상호텔 등 각종 부유식 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런 건물들은 안전성과 규제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있는데요. 이런 우려들에 대한 대규모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토마토픽이었습니다.